자,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하는 부등식의 증명.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맞지? 아까는 방정식이고 이번엔 뭔데? 부등식이야. 방법은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결론이 뭐냐?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야, 어떠한 그래프가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그 어떠한 그래프든지 그 위에 있는 어떠한 점이든지 2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맞지? 2보다 크다 하면 위에 있어야 되잖아, 만약에. 맞나?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증명해 줄까? 증명하기 가장 좋은 거는 모든 좌표를 다 2보다 크다고 하나? 다 찾아줘야 되나? 아니죠. 뭐만 해주면 돼? 얘를 그래프 그려봤는데 쌤, 요놈의 그래프가 가장 낮은 지점이 4예요. 그럼 해결됐죠. 어떠한 그래프인지 몰라도 그 그래프의 최소값이 가장 낮은 지점이 내가 말한 2보다 위에 있으면 나머지 점들은 다 4보다 위에 있을 거니까 자동 성립하는 거 아이가? 맞지? 그 그래프가 항상 뭐보다 크다 하면 그 그래프 중에 가장 낮은 놈만 그 값보다 위에 있으면 돼요. 맞지? 결론적으로 또 뭐 하라는 거야? 그래프 그리래. 그래프 그려서 가장 낮은 점 찾아서 걔보다 크다 하면 끝나는 문제죠. 맞나요? 모든 실수가 커야 된다. 그러면 그 그래프의 가장 낮은 값, 그러니까 최소값이죠.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 말이죠. 얘는 작거나 같으니까 반대로 똑같은 거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 이해되나요? 또는 범위가 주어져 있으면 3차 같은 경우는요. 그래프가 끝까지 올라가 끝까지 내려가잖아. 맞지?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한 해당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범위가 있다고. 그러면 똑같은 말이죠. 야, 요 범위 오른쪽부터는 얘 그래프들은 왼쪽은 신경 쓰지 말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중에 가장 낮은 점이 뭐 하면 돼? 0보다 크면 되죠. 맞지? 똑같이 결론적으로 뭐만 보자? 그래프만 그리자. 알겠나? 각각의 설명에 대한 내용들은 다 다르겠지만 쌤이 내가 애초에 얘기했잖아. 하나로 정리해서 풀자. 그래서 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자, 지금부터 그래프 그린다. 근데 이 다음부터 계속 그래프 그려서 풀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정리된 거죠. 어렵게 볼 필요가 없다. 자, 얘 4차함수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근데 쌤, 또 K가 나왔죠. 맞지? 뭐 하면 돼요? 넘기면 돼요.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X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럼 내가 요 놈을 보고 뭐라 하자? FX라 할까요? 그럼 F'X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4X 3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가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되겠죠. 안 가면 누가 어이고 할래. 맞지? 뭐 집어넣으면? 1. 제일 편한 게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안에 무조건 하나는 나옵니다. 맞나요? 5차가 안 나오잖아, 너 그래프는. 맞지? 미분하면 무조건 3차 아니면 2차잖아. 2차는 인수분해 될 거고, 4차씩 인수분해, 미분해봤자 3차인데, 인수분해 안 되면 뭐 쓰면 돼? 조립제법 쓰면 다 나온다고. 알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조립제법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면 막 답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고3인데. 맞죠? 4, 2차 0, 1차 마이너스 3, 상수 마이너스 1. 내리면 4 곱하면 4 더하면 4 곱하면 4 더하면 1 곱하면 1 0 나오나? 네. 그럼 얘는 정리하니까요 일단 1 집어넣었나? 네. 맞죠? 그리고 어떻게 났어요? 4x 되고 플러스 4x 플러스 1이가 네. 맞나요?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되죠? 인수분해 못하면 답이 없어요. 알겠죠? 자, 이거 3차 그래프 아이가? 네. 이런 건 쉬워되죠. 이런 건 옆에 놔둘 필요가 없어요. 자, 3차 그래프인데, 원래 3차 그래프인데요. 네. 맞나? 얘놈의 해가 몇 개야, 지금? 두 개네. 아까 우리 이렇게 나오면 중근이죠. 네. 중근 나오면 어떻게 꺼져요? 요렇게 꺼지는지, 요렇게 꺼지는지 둘 중에 하나야. 네. 근데 이걸까, 이걸까? 이걸까요? 이거 해고해볼까요?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가?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 중근이지. 그럼 왼쪽에서 중근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꺼져야 돼? 요렇게 꺼져야 되죠, X축이. 맞나? 잘 봐. 그러면 어차피 내가 알고자 하는 게 이거는 아니고 뭐를 보자고 하는 건데 마풀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럼 요 놈의 그래프는 어떻게 내려온다? 요게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요게 1이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지점과 1이라는 지점이 있는데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1에서 왼쪽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다시 0 됐죠? 네. 원래 올라가야 되는데 또 내려간대요. 네. 맞죠? 다시 0 됐죠? 네. 근데 이제 뭐한대?
올라간대. 지금 이 그래프 이거잖아. 네. 맞지? 근데 이 그래프가 항상 뭐보다 커야 된대? 마이너스 K보다 커야 된대. 그럼 이 그래프의 가장 낮은 지점이 뭔지 알면 끝나는 거잖아. 네. 1 집어넣어봐. 여기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빼기 1 없어지나? 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만 남나? 네.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맞아요? 네. 이해됐나? 근데 이 그래프가 항상 뭐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K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K라는 직선은 밑에 있어야죠, 이렇게. 그러면 이 그래프는 항상 마이너스 K보다 크잖아. 맞죠? 이 말은 마이너스 K라는 놈은 Y값이니까 뭐보다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뭐 해야 돼요? 작아야 돼요. 또는 같아도 된대. 맞지? 같아도 된대요. 끝났네요. K는 뭐보다 크면 돼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문제죠. 쌤 말 이해 돼요? 네. 어렵나? 아니요. 자, 9번 볼게요. 9번. 자, 369번 보면 5번에 범위가 나왔네요. 뭐 범위가 있든 말든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나는 그래프 그려서 정리할 거니까. 됐나요? 쌤이 계속 그래프 그려서 막 해주는데 쌤 다른 방법으로 푸는 사람도 있나요? 하는데 있겠죠. 있는데요. 그래프가 가장 좋습니다. 내가 뭐 다른 요령이 있긴 있지만 그런 요령은 다른 내용을 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지 않고. 됐어요? 일단 봅니다. 얘는 0보다 크거나 그 나중에 자르면 되잖아. 맞지? 신경 쓰지 말고 얘부터 정리하자. 이거 넘어가나? 네. 오케이. 그럼 정리합시다. 1번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 맞나요? 네. 얘를 뭐라 하자? 우리 fx라고 놓자 잠시. 네. 됐나요? 그럼 이 식을 어떻게 풀어요? f'x에서 그래프 찾아야 되지. 네.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하고 뭔데요? 2네요. 그럼 이 그래프는 이따위로 생겼고. 네. 맞나? 뿔맛뿔이죠? 맞니? 마이너스 3분의 2. 그럼 쌤 실제 이 그래프 그려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네? 네. 그럼 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요. 근데 요 지점이 언제다? 마이너스 3분의 2다. 어차피 안 쓸 거야. 0보다 큰 부분만 쓰라 했으니까. 나중에 보기로 하고. 2 집어넣으면 얼마다? 2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 2 집어넣어 봐야 될 거 아니야 이제? 2 집어넣으면 요거 8이가? 네. 요거 마이너스 8이가? 네. 없어졌네? 그럼 요거만 2 집어넣으면 끝나네? 네. 마이너스 8 나오나? 네. 그럼 요 지점이 지금 뭐다? 마이너스 8이다. 그리고 0은 이 정도쯤에 있겠죠? 네. y축이. 맞아요? 네. 그리고 얘는 항상 뭘 지난다? 0, 0 지난다.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고 있을 거라고. 네. 맞지? 당연히 얘가 지금 얼마 되고? 네. 마이너스 8인 거고. 맞지? 왼쪽 그래프는요? 안구에도 무관한 겁니다. 왜요? 0보다 큰 쪽만 쳐다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날릴게요. 됐나요? 그럼 내가 지금 원하고 싶은 건 뭐냐?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맞죠? 요 0, 원점이잖아요 이거. 원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결론적으로 뭐보다 크면 돼? 마이너스 A보다. 그럼 마이너스 A가 여기 있으면 되네. 맞죠? 그럼 마이너스 A가 최소한 뭐보다는 마이너스 8보다는 뭐가 되면 된다? 작아요. 작으면 된다. 또 같아도 된대. 네. 맞지? 그럼 A는 뭐보다 크다?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계속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내용이 원래는 다른 내용이지. 근데 우리가 지금 같은 방법으로 풀고 있는 거죠. 맞지? 자, 또 해봅시다. 얘 해볼까요? 마이너스 K 보기 안 좋다. 넘깁시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5X. 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 마이너스 k. 그럼 2는 어떻게 해? 놔둬야 돼? 넘겨야 돼? 아무때나 해도 됩니다. 단 넘겨주는 게 나는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왜? 넘겨주면 0,0을 지날 거고 안 넘겨주면 0,2를 지나고 있을 거니까. 맞지? 이해됩니까? 나중에 이거 정리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여기에 플러스 2 하나 더 적힌 것밖에 없잖아. 뭐 마이너스 2. 맞지? 자, 어차피 내용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프 그리자. 이거는 나중에 보는 걸로. 네. 오케이? 그래프 그립시다. f'x 얼마예요? 내가 얘기하는 fx는 얘죠? 네, 3x 제곱 플러스 2x. 6x 플러스 5. 5.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네.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잖아. 네. 이놈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나? 그
근해공식 한번 써볼까요? 어차피 우리는 X값 찾아야 되니까 근해공식 한번 써봅시다. 잘 봐. 근해공식 쓰면 얼마 돼요? 자, 근해공식 할 때 판별식부터 써보자. 실근이 있으면 만약에 D가 0보다 크게 나오면 해 구해야 되지, 근해공식이라도. 네. 만약에 허수 나오면 어떻게 돼? 허수 나오면 해가 없겠지. 그러니까 D부터 구해보자고.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AC 이거 0보다 작네. 맞지? 네. 이 말은 쌤 이거요, 이놈 자체가 무조건 뭐야, 해가 없어요. 이거 0하고 만나는 지점이 없다고요. 이해되나? 이거 0대기 하는 해가 없어요. 해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아래를 볼록인데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된 거고 해를 못 구한 거잖아.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또 뭐다? 뿔맛뿔인데 얘는 뭔데? 그냥 뿔이죠. 맞지? 그럼 얘 그래프는요? 얘 그래프는? 올라가. 계속 이렇게 가겠죠 뭐. 내려가는 부분이 없잖아. 계속 올라가라며 뿔. 당연히 여기는 좀 급하게 올라가다가야 좀 천천히 올라가다가 다시 좀 급하게 올라가라니까. 굳이 그래프를 따진다면 어떻게 돼? 굳이 그래프를 가는 급하게 올라가다가 0 되면 안 돼. 이렇게 0 되면 안 돼요. 맞죠? 이거는 뭐야? 0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맞지? 0 되면 안 돼. 급하게 올라가다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0 되는 부분은 없어요. 어느 부분의 접선의 기울기라도 양수죠. 맞지? 급하게 올라가다가 약간 완만해지다가 다시 급하게 올라가는. 결론적으로 그냥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야. 맞지? 이해됩니까? 근데 문제에서 이 부분이 언젠데? 1이래. 맞아요? 그럼 여기 1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 여기 해당은 안 되죠, 지금? 해당은 안 되죠? 자, 여기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1 집어넣어봐라. 여기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9 나오잖아, 9. 맞나? 그러면 이 그래프가 항상 뭐보다 커야 되니까? K보다 커야 되니까 K값은 잘 봐라. 잘 봐라. 부등호 때문에 헷갈리지 마. 제발. 고등학교 1학년 거야. K가 여기 있지? 네. 일단 누가 아는 거는 K는 9보다 뭐 하면 돼요? 작으면 되지. 밑에 있으면 되니까. 만약에 K가 9자리에 가면 어떻게 돼? 안 돼요. K가 9자리에 가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요 놈이 항상 커야 되지만 얘를 포함하고 있니 안 하고 있니? 그럼 얘는 요 앞에 있는 바로점은 일단 9보다는 위에 있을 거 아니야. 증가하고 있으니까. 9.00001이라도 돼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9가 K가 9자리에 와 있어도 실제로는 이 그래프는 항상 9보다는 위에 있는 값이니까 같아도 된다는 거죠. 맞지? 이해됩니까? 네. 돼요? 이때 이 K값 중에 최대값 구하래요. 답은 얼만데요? 9. 9가 되겠죠. 이해되나요?